아, 전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것뿐만이 아니다. 대마도사라는 건 도대체 어떤 자였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와라. 에이, 그런 건 대마녀님이 알려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직접 확인하고 와. 에이, 치사하긴. 너랑 그 아이는 닮았네. 네? 와다 놓아라 말이다. 네? 어디가요? 뭐 옛날에 늘 말하는 거지만. 아니, 지금 어느 정도는 닮았나? 무슨 말이죠? 글쎄. 이거 참. 마지막은 아버지로서. 타츠미야, 정신 차리거라. 메이카이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니, 덕분에 알은 무사하구나. 공주는 안쪽에 있나? 아무래도 공주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이것이 그의 선택인가? 와다 놓아라. 아직 얼굴은 못 봤지만, 나의 단한 명의 사랑스러운 딸. 분명 너는 착한 아이로 성장하겠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너도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동정심이 있는 아이. 네가 성장하고 훌륭한 마녀가 될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로서 도와주고 싶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손으로 널 지키고 싶단다. 하지만 난 너에게 그런 사소한 일조차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해, 와다노라. 하지만 만지지 못해도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그녀는 달, 나는 바다. 항상 널 지켜봐주고 있단다. 미안해. 다츠미야. 메이카이님? 그래, 잘 들으렴. 나는 지금부터 밖으로 나가서 그 마법을 사용할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 설마 그걸 기다려주세요. 그것만은. 괜찮아, 마법은 꼭 성공할 거야. 안 돼요. 그러면 메이카이님이. 그만두세요. 부탁이에요. 다치미야,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지금의 너로선 이게 한계야, 공주님도. 다치미야, 그렇게 슬퍼하지 말거라. 그럼 메이카이님이. 괜찮아, 오우미 공주, 그리고 내 딸, 와다 누아라겠으니. 알았지? 한동안 녀석들이 풀려날 일은 절대로 없어. 하지만 미코츠 공주의 증오심은 언젠가 바다 밑에서 스며올라오겠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전에 알려준 마법으로 이 바다를 지키는 것이다. 나도 최대한 힘을 남겨볼 테니. 때가 되면 와다노아라가 태어날 거야. 그렇게 되면 내 모든 마법을 그 아이에게 알려주거라. 미안하구나, 항상 너에게 의지하기만 해서.
레이카이님, 저는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야 이해해주렴. 네. 고마워, 타츠야. 레이카이님, 안 돼. 가지 마세요. 레이카이님. 레이카이님. 네, 이렇게 해서 전원 끄기를 합시다. 자, 목에 코가 있네요. 어서오세요, 오마케왕입니다. 게임 들려 수고하셨습니다. 오마케왕에서는 캐릭터 소개라든가 특전 이야기, 그림 등 뭐 여러가지 보여줍니다. 지금 오마케왕에서 나가면 처음부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소지품 레벨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다시 오마케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당 로하라 짱의 배 한쪽을 잘 봐. 그럼 이 게임을 플레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느긋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TV는 봤으니까 패스하고. 달력이다. 2013년 12월 21일 공개. 와우! 얘가 아빠네, 그러면. 아빠, 아빠. 죄송합니다. 대형가 와다 놓아라. 이건 뭐지? 오마케. 맛있는 코코아. 메이카이. 너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단다. 아다우치, 복수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고? 아옴, 로브코가 걱정이야. 로브코, 새우튀김은 싫어. 대마녀, 로렌시아, 자극을 원해요. 도로즈, 어머나,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까? 아, 너무 커서 여기다 넣었구나. 이게 뭐지? 폭탄처럼 생겼는데 이게 새우라고? 코로마키, 마녀라는 건 참 좋은 거야. 범고래씨, 좀 더 센 녀석은 없나? 델 밀리엄, 할 만한 일은 없으려나? 체리블론드, 평화가 제일이지. 돌피, 배고파. 메모카, 바다는 참 넓네. 일레나, 여동생은 언제 오는 걸까? 호호르, 페하, 명령을. 네코야마, 아, 이카, 배고프다. 아르타모스, 이 몸도 슬슬 나이가. 세그로, 이거 참. 후카미, 타코야키 좋아하니? 사미키치, 와다노아라. 미우라, 선배님, 때리시는 건 그만두시는 겁니다. 2547공주, 내 보닝 나이프는 뭐든지 잘라내버리지. 트리바리, 하하. 스텔라, 우울. 타라코, 뚜. 에리카, 바다의 풍기를 더럽히는 여성은 용서 못해. 와다노아라. 시프, 시시시. 토모시비. 플룸,
호랑호. 와. 와다 놓아라. 바다는 내가 지킬 거야. 와다 놓아라. 후후후. 혁혜씨. 후후후. 리모리모. 어찌되든 상관없어. 올드. 시시하군. 샤케. 와다 놓아라. 너의 그런 점 정말로 좋아해. 크리밀. 아, 미네루는 트러블 메이커야. 타츠미야. 메이카이님. 와다 놓아라. 나는 이 바다가 정말 좋아. 와다 놓아라. 여러 바다를 모험해보고 싶어. 우오미 공주. 미네루. 보물은 분명 저기 있을 거야. 미코치 공주. 아버님. 이렇게 쭉 있네요. 4명, 3, 4, 5, 6, 7, 8, 9, 10, 11. 44명이네. 이제 오마케를 다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잠깐. 암호가 GYO 앞쪽 풀었다. 라디오요? 이거? 재장 예정. 목에 코키스리 생각나는군. 예정작 2. 라디오 다 켜볼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 유령 DJ 매트가 보내는 막의 방송 비투성이 라디오 실험. 오늘의 게스트는 짜잔, 와다 노아라 씨. 와, 짝짝짝짝짝짝짝짝. 안녕하세요. 그럼 이 게임은 어떠셨나요? 와다 노아라 짱, 감상 부탁해요. 큰일이었죠. 여러가지로. 그렇겠죠? 저라면 그런거 완전 싫었을거예요. 네. 저라면 일단 샤케인가 뭔가 하는 녀석을 제일 먼저 쳐죽일거예요. 연어 구이로 만들어서 질리도록 잔뜩 먹어버리는거죠. 하하하. 야하하하. 와다 노아라 짱, 혹시 긴장하신 건가? 뜨끔? 괜찮아요. 좀 더 편하게 갑시다. 이런 건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오히려 오히려 와다노하라 짱의 첫 경험을 빼앗아 버린 이쪽이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메키치인가 하는 녀석보다 먼저 빼앗아 버렸더라고요. 첫 경험을. 이런 순수한 아이에게 더러운 드립을 하는 건 죄악감을 쩔어주니까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 나. 자, 그럼 본방송은 질문을 쉴 틈 없이 척척 받고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은 라디오 네임 눈사람씨부터. 잠깐만. 저 뒤에 목에 코 있네. 와다노라 짱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네요. 와다 노라 짱, 뭘 좋아해? 사탕을 좋아해요. 아, 이건 과자인가? 야, 와다 노라 짱, 정말로 여자애라니까? 여성용 높다, 마력도 높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라디오 네임, 불을 뿜는다 씨.
와다노하라 씨의 취미를 알려주세요 라네요. 와다노하라 짱은 뭔가 취미라든가 있어? 취미요? 그림 그리기나 책 읽기나. 그리고 버드워칭. 외세를? 왠지 모르게 좋아해요. 특히 오리라던가. 오리를? 오리 귀여우니까요. 니가 더 귀여워. 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은 라디오 네임 STNC. 성드립은 넘어간다. 성? 계속해서 다음 질문은 라디오 네임 생임의 백성씨. 이것도 성드립이잖아. 이놈이 그 저놈을 까불고 있어. 박살내버린다 이 자식들아. 진정하세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라디오 네임 인간 고기 좋아해씨. 괜찮으시다면 저랑 사귀어주세요. 아니 누구야 너. 차라리 저랑 사귀어주셨으면 한다. 내 취향이야. 어? 아니 하지만 나에겐 중얼중얼. 저기 거기까지다. 에? 으랴압. 사맥했지? 너 임마 그 이상 와다노라에게 이상한 짓 하기만 해봐. 사맥했지. 진정해. 그러니까 DJ인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와다노라에게 손 하나 깍딱 못할 줄 알아. 사맥했지. 이 사람은 딱히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야 너. 어?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 알게 뭐야. 여기는 신성한 장소야. 나랑 게스트 이외에는 출입은 금지돼 있거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니놈! 니가 저지른 짓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선 주제 기억하다니 니놈에게 심판을 내려야겠다. 뭐? 어디 해보시지? 어? 저기 와다노하라 짱. 네? 부탁이 있습니다. 잠깐만 빙의하게 해줘. 에? 부탁입니다. 아주 잠깐만. 아주 잠깐이요? 그럼 정말일까? 와 만세. 어이 와다노하라 무슨 소리야. 하지마 그런 거. 에? 하지만 잠깐이라면. 아니 하비하이 하비하이. 와다노하라. 와다노하라? 야호! 어? 하하하하. 죽어, 죽어! 그는 갔습니다. 어? 샤랑. 어? 사비키치? 야! 아 개운하다. 왜 당신까지 피를 흘리고 계세요? 이건 그냥 땀입니다요. 네? 예? 잠깐 사비키치. 어이구 이래저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와다노라 짱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분들께 한마디 부탁해요. 야 정신 차려. 잠깐만. 자 그럼 오늘은 피트성의 라디오 DJ 매트짱과 와다노하라짱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또 봐요. 다음주에요? 몰랑. 바이바이. 사미키치. 네 이렇게 끝났네요. 자 그러면 오마케를 봐야겠죠? 근데 웹페이지던데?